아니 그런 답답한 효자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효자야. 아유 요새 출가한 아들이 지 부모한테 너무 잘하는 거 그거 아유 내가 싫어 귀찮아. 결혼했으면 지들끼리 잘 살면 되지. 그렇죠. 요새 어떤 시어머니가 대접받을 작정한대? 응? 며느리한테 청소해라 밥해라 그거 다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지. 아니 며느리가 시댁에 살림살러 왔어?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? 어머니! 아니, 네가 여기 웬일이니? 아. 저번에 어머님이 이 호텔 연어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하셔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요. 근데 어머님은 여기 웬일이세요? 나? 아 참, 이번 주말에 부탁하신 대청소랑 침대 시트 세탁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놓을게요.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혹시 며느리예요? 아드님 이혼하셨다면서요. 아니 내 말은 이제 곧 이혼 도장 찍으니까. 기막혀. 유부남을 맞선 보게? 웃기는 하지만. 아니야 수경씨 내 말 좀 들어보고 가. 수경씨 너 나 물 먹이려고 일부러 여기 나타난 거지? 너 이런다고 내가 계속 널 우리 태호 옆에 둘 것 같니? 어머니, 저 자꾸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. 저 정말 폭발하면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.